지게 요 등태 닿는 자리에다가 맞췄거든요, 대충. 요 사이즈를. 예. 요거 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지게가 크면은 등태도 커야 되고. 예. 요 자리에요, 바로 요 자리. 여기서 여기. 등태 닿을 자리가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지게가 크면은 요것도 이제 다시 이동을 해야죠. 예, 크게. 요 지게에 맞춰서 하려니까 지금. 중앙으로. 요 세 장하고, 이 꼭대기 세 장하고, 그 사이에다가 지금 요거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맞춰서 지금 엮을게요. 한 개 때 높이만큼. 예. 요렇게 지금 요게 다시 돌아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엮어주고, 하나 더 놓고, 여기다 하나를 더 놓고, 네 개 놓고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두 개, 이 짝은 그냥 놔두고. 그러면은 첫 번째 된 거, 그거의 요 밑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예. 넘어가서 이것도 바짝 당겨서, 예. 여기로 넘겨주죠, 이렇게. 예. 이게 지금 이 짝에는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움직이지. 요렇게 하고, 요때는 이제 요거를 두 번째 거. 아까 저 소쿠리 엮는 거랑 비슷해요. 요렇게 하고, 여기는 그냥 둬야 돼요. 그냥 두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좁아져야 되고, 여기는 넓어야 되고, 지게 생김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주 엮어주고, 여기서는 드물게 엮어줘야 돼요. 그냥 부채꼴이 되는군요. 예.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엮어주고, 그 다음 거를 또 주워서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자리 엮듯이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자리. 내주고 계속 그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돼요. 네. 자리 엮을 때도 옆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여기도 또 엮어줘야지. 네, 이거는 딴 거보다 빨라요. 적고 이게 자료가 크니까. 또 넘겨서 엮고, 요거를 먼저 거를 밑으로 빼서 넘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여기도 묶어줘야지. 거기는 몇 칸 맞다 해나요? 여기는 끝날 때까지 한 두 번 내지 세 번 하면 돼요. 자극이 작으니까요? 예, 여기는 좁아야 되니까. 그게 왜냐면은 여기 밀방하고 사이 가지고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 밀방 예. 사이에 넣는 거구나. 예, 여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근데 요 하다 보면 요 위로도 또 얹히고 그래요. 예.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한 번 정도만 더 하면 되겠네요. 요즘 틀이 우리가 내가 쓰던 게 아니돼서 이렇게 해서 이 지게가 강원도식 지게죠? 이거는 뭐 강원도나 어디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또 등태가 다른 지방은 또 다르던데. 그렇죠. 네. 예. 등태가 다 푹신하게 하려면은 이것도 머슴도 많이 돼가지고 네. 겹으로 또 넘어갈 수도 네, 있고. 네, 네. 이게 머슴이에요? 이거 대는 걸 가지고 이제 머슴이라고 그러죠. 머슴. 예. 지푸라 대는 거. 이제 끝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 내주고.
가운데는 두 개 할 때마다 묶어주는구나. 예. 그 정도면 돼요. 여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좁게 해줘야 돼요. 아무리 묶은 건 매줘야죠. 똑같고. 끝에. 네. 네. 예. 이렇게. 한번 매면은 이제 풀어질 확률이 많으니까 두 번씩. 여기도 두 번. 그거는 저 공장에서 쓰던 구슬인데 풀어요. 그걸 갖다가 용접을 해서 만들었어요. 오, 이쁘다. 지금 이게 원래 고드레돌인데 이거 구하기가 힘들어요. 만들지를 않아서. 나 이거 구해놨어. 쇠 있어요? 금자쇠. 작년 재작년에. 가닥값을 줘야 되니까. 지금 녹은 어떻게 없어요? 녹이요? 네. 녹은 쓰다가 보면 자연히 없어져요. 손에 기름이. 예. 네. 손에 기름이로 인해서 다 닦아지는 거지. 사람 손에도 그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저 잘 배우셔서 우리 협회에서도 대량으로 지게 주문을 하면 각각 분업화 해가지고. 근데 이거 만약에 대량 주문이 오면요. 네. 단가를 잘 받으셔야 돼. 이거 만드는 수공비가 장난이 아닌데. 이 직공에 수공이 네. 엄청 많아요. 수공비는 다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털어먹기가 아까워. 진짜요. 저 그래서 자꾸 하나도 누구한테 못 줘요. 못 며칠 팔아. 전에, 그전에는 빅집 집신 5천 컬리 문의 한 사람 있고, 며칠 전에는 1000 컬리를 해달래. 그래서 못 한다고 그랬어. 얼마씩이요? 3만원 달래니까 비싸대. 넓은 데로 가세요. 3만원 받아야죠. 저쪽으로 가서 또 이동이요? 소쿠리 갈아야지. 자,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예, 본래 이 조그만 체계는 실로 하는 게 괜찮은데 그거보다 지금 결속선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여기 멜빵을 달아요, 멜빵을. 그리고 멜빵하고 멜빵 중간에다가, 사이에다가 이 등태를 가서 취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댕기 닦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네. 밀빵 묶는 거? 멜빵 묶는 거. 근데 지게에다가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우선 홈을 탔네요. 홈을 팠어요. 멜빵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이게 옛날 지는 거 같으면 이렇게 해서 매는데 이게 지질 않는 거니까 그냥 바짝 당겨서. 예, 실제로 사용할 분은 내 어깨에다가 맞춰가지고 예. 이제 여유 있게 하는데 오늘은 이 샘플이니까 그냥 드러매듯이 이렇게 어떻게 드러맨 드는 거.
네. 조금 여유 뒀으면 좋겠다. 그래도 예, 약간 여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유 있으면 이게 틀어져 또. 그래도 좀 쉬실 것 같아요. 여유 있게 하면 이렇게 여유 있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하는 날만 끊어질까봐 여기다 이렇게 뜯어냈어. 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응. 옛날 큰 지게 치는 거. 물도 뿌려야 되는 거야? 말라갖고. 뒤에 물이 있다. 여기 물 좀 뿌려드릴게요. 됐어? 됐어요? 자, 남은 멜빵 남은 부분은 이 뒤로 해가지고 지게발 뒤로 해서 묶었어요. 안 좋으면 여기서 그냥 끊어버려도 되는데. 이거 받쳐놓고, 받쳐놓고 이제 소쿠리 다는 거 해야지.